위의 용적을 줄이는 수술이 시행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심낭천공과 소장천공은 수술 행위 중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이므로 천공이 일어났다는 자체만으로 의료과실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위의 용적을 줄이는 수술이 시행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부검 결과 및 사진에서 위 대만측이 길게 주름 접어진 모습이 보이고 소만측을 절개했을 때 전형적으로 위 점막이 안쪽으로 길게 말려 있는데 이는 위 주름 성형술에 합당한 소견입니다. 위 주름 성형술은 환자층이 동의가 필요한 의료 행위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수술 중 의의성 손상에 의해 심낭천공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수술 중 또는 수술 후 소장천공과 이에 따른 복막염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소장천공 시기를 특정하기는 어려우나 수술 3병일인 10월 20일 이전에 천공된 것으로 추정하였습니다. 심낭천공과 소장천공은 수술 행위 중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이므로 천공이 일어났다는 자체만으로 의료과실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복막염 진단을 위해 최소한의 진찰과 검사는 시행되었으나 입원을 유지하여 지속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환자의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과 일정 부분 관계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